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정규반 40강을 강의할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요, 40주 동안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초부터 고급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으로서요, 기타의 이해와 개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지판의 반음과 온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의 일반적인 조율, 즉, 스탠다드 튜닝, 미, 라, 레, 솔, 시, 미를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부분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따른 연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음과 온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기타에서요, 우리가 기타를 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판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지판이라고 부르는데, 지판과 지판을 나누어주는 쇠 막대기를 우리가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칸을 1플랫, 그죠? 두 번째 칸을 2플랫, 세 번째 칸을 3플랫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판과 지판을 구분해주는 막대기를 플랫이라고 부르고, 이한칸한 칸들을 편하게 우리가 1플랫, 2플랫, 3플랫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반음과 온음에 대해서 화성학적으로, 그죠? 화성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볼때 도레 미파 솔라 시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 레는 우리가 흔히들 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다 아십니다. 레와 미도 온음, 그죠? 근데 미와 파는 우리가 반음이라고 배웠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그죠? 그리고 또 파와 솔은 온음, 솔과 라도 온음, 라와 시도 온음인데 시와 도는 반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타에서요, 우리가 온음을 치기 위해서는 두 칸이 가야 됩니다. 한 칸은요, 기타에서 반음이에요, 다. 반음이겠죠? 그래서 반음이 두 개가 모이면 온음이 되는 거죠. 즉, 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레를 가기 위해서는 두 칸을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미에서 파로 갈 때는 한 칸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기타에서 6번 줄 8플랫을 우리가 도라고 부르거든요. 자, 도에서 레로 가기 위해서는 두 칸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두칸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지판 위에서, 지판의 이름들을 우리가 찾게 되겠죠.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칠판에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반음과 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레미파 솔라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예. 음을요, 이렇게 어떤 구조에 맞게끔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음계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인데, 자, 도와 레가 온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음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도레 레와 미 온음 반음, 그죠? 이렇게 반원으로 표시를 하죠. 미와 파는 반음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갈매기 표시 V로 표시를 합니다. 파와 솔 온음, 솔과 라 온음, 도라와 시가 온음이죠. 그리고 다시 시와 도가 반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온음을요, 이렇게 우리가 홀톤이라고 불러요. 홀톤. 예. 뭐 그냥 온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서양 악기잖아요. 서양 악기이고 서양에서 온 우리가 그 화성악이기 때문에요. 원, 그죠? 우리가 영어로도 알아두시게 되면 훨씬 그죠? 좀더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원어 우리가 원어로도 영어로도 제가 홀톤이라고 그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반응은요 우리가 헬프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죠? 반이라고 하잖아요. 할톤, 헬프톤. 그래서 반음은 헬프톤, 온음은 홀톤. 해서 온온 반, 온온온 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에서도 마찬가지로 두칸 가고, 두칸 가고, 한칸 가고, 두칸 가고, 두칸 가고, 두칸 가고, 한칸 가고. 그죠? 이렇게 볼줄 아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림으로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반음과 온음의 개념을 아시고요. 기타 지판에서 온음은 두 칸, 반음은 한 칸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판 위에서 온음과 반음의 간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줄 삼플렛을요. 우리가 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도죠.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7편에서 봤던 대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도와 레는 온음이니까 한 칸, 두칸 가면 되겠죠? 여기가 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와 미는 온음이니까 한 칸, 두 칸, 그죠? 그리고 미와 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면 되겠죠? 그리고 파와 솔은 두 칸, 그죠? 솔과 라두 칸, 라와 시두 칸, 그죠? 그리고 시와 도한 칸. 요렇게. 온음, 반음. 그리고 온음은 두 칸, 반음은 한 칸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판 위에서, 모든 지판의 개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번째 학습 목표인 1번 줄에서 6번 줄에 스탠다드 튜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조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스탠다드, 거의 그죠? 스탠다드 튜닝법에 의해서 줄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튜닝에서요, 6번 줄은 항상 미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그죠? 그래서 6번 줄은 항상 미다. 6번 줄의 이름은 미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편하게. 5번 줄의 이름은요, 라입니다. 라. 그죠? 그리고 4번 줄은요, 레입니다. 레. 3번 줄은요, 솔이죠. 그리고 2번 줄은 시. 그리고 1번 줄은 또 미가 돼요.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은 항상 같다라는 것. 그죠? 같은 음이라는 것꼭 외워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줄, 같은 플랫, 또 같은 음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기타에서는요, 우리가 미라 레솔 시레 이런 말잘안 쓰죠. 기타는요, 코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 코드, 디 코드, 이 코드, 그죠? 뭐도 코드 안 부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요, 미라고 하지 않고 이, 그죠? 이, 미는 이다. 그래서 이, 에이. 5번 줄은 A, 4번 줄은요, D, 3번 줄은 솔이 아니고 G, 그죠? 2번 줄은, 그죠? B, 1번 줄은 E. 한마디로, 즉, 미는 E, 라는 A, 레는 D, 솔은 G, 시는 B. 다시 미는 이 요런 식으로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라 레솔 시미는 E A D G B E다 이렇게 꼭 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 튜닝을 알아봤는데요.
스탠다드 튜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지판의 반응과 온음을 한번 또 짚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번 줄이 E였습니다. 미죠, 그죠? 그러면 미에서 파로 오시려면 반음이니까 한 칸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파가 되겠죠? 자, 손가락 1번으로 금지로 놓겠습니다. 자, 손가락을요, 우리가 금지를 1번, 2번, 3번, 4번, 1, 2, 3, 4번으로 명명합니다. 자, 기타에서는요, 우리가 금지를 1번, 중지를 2번, 약지를 3번, 새끼손가락을 4번이라고 불러요. 1, 2, 3, 4. 아시겠죠?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손가락 1번으로 잡습니다. 파. 그죠? 미아 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왔습니다. 그리고 파와 솔은 온음이니까 두칸 가면 되겠죠? 솔이 되고요. 다시 두칸 가게 되면 라가 됩니다. 그죠? 또두칸 가게 되면 하나, 둘, 시가 되겠죠? 시와 도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갑니다. 도. 그죠? 그리고 다시 두칸 가면 내가 되는데요. 다시 두칸 가면 미, 미아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면 되겠죠? 그리고 두칸 가게 되면 솔입니다. 온음이니까. 자, 그 다음 5번 줄은 라죠. 그러니까 1번 줄에서 6번 줄에서 가장 굵은 줄이 6번 줄이에요. 6번 줄에서 솔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5번 줄을 치게 되면 라, 즉 A가 되겠죠? 그래서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까지 치신 다음에 5번 줄을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라가 됩니다. 그러면 5번 줄은 라니까 그 다음 음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두칸 가면 되겠죠? 라와 시는 온음이니까 두 칸, 한 칸, 두 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보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도, 레, 미. 반음이니까 파. 미아 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넣으면 되겠죠? 솔, 라, 시, 도. 그죠? 도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4번 줄은 레입니다. 그죠? 레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 다음은 미니까요. 레와 미는 온음 두칸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줄에서 다시 자, 솔, 라를 치시면 되겠죠? 아, 방금 제가 5번 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 줄부터 했으니까 자, 레가 되고요. 레에서 미는 온음이니까 두 칸만 놓으시면 되겠죠? 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 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미, 미아파는 반음이니 칸칸. 그리고 다시 3번 줄을 솔, 그죠? G음이죠? 치시고 다시 솔과 라는 온음이니까 두 칸. 라, 시, 시와도 반음이니까 한 칸만 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판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칠판에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시면서 한번 가볍게, 그죠? 보시면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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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솔이겠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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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도.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보통 이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코드를 배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분들,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C 코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고.
그죠? 하시면서 나비야 나비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타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3플랫 넘어가게 되면 불안해서 기타를 못 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죠? 처음부터 기타의 음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판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보죠. 엄지손가락으로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요. 손가락 3번으로도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죠? 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그죠?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아시겠습니까? 손가락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한번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판의 이름들도 외우시고요. 지판의 개명을 외우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상당히 기타 치기가 쉬워지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꼭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일단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트로놈을 꼭 틀어놓으시고 메트로놈 템포에 맞춰서 치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 한 50이나 60, 그죠? 제가 생각에는 60 틀어놓으시고요. 60에 한번 똑, 딱, 똑, 딱 할 때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런 식으로 꼭 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치시면서 꼭 개명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름을 꼭 불러주셔야지만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요, 이게 잘 안 해보져요, 이게. 예. 그래서 꼭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외운다라는 것.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번까지, 학습 목표 2번까지를 해봤고요. 자, 학습 목표 3번, 꼭 알아야 할 주요 명칭과 기능은요, 제가 이것은,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들, 그죠? 방금 말씀드릴 대로 지판과 플랫, 그죠?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 것들은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브릿지라는 부분이에요. 브릿지.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타 줄에서 그죠? 줄을 치게 되면 이 기타 줄의 진동이 이 브릿지를 떨게 합니다. 그죠? 이 나무 보이시죠? 기타 바디 위에 있는 이 나무. 자, 요것이 브릿지인데 요것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리면서 상판을 그죠? 울리겠죠. 그죠? 떨리게 하겠죠. 그러면 그 진동이 기타 안에 보면요. 나무들이 각 그죠? 연결 부위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타고 또 그죠? 진동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릿지가. 자, 근데 이 브릿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또 우리가 기타에서 피크를 치고 그죠? 멜로디를 칠 때 그죠? 우리 손의 위치가 이 브릿지 위에요. 그래서 이 브릿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계속 항상 뭐 손을 브릿지 위에 놓으세요. 그죠? 뭐 이런 말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자, 브릿지 핀. 그죠? 줄 끼워 놓은 이 핀을요. 브릿지 핀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 있는 브릿지 위에 또 줄을 그죠? 띄워 놓고 있는 이 막대기. 이 막대기를 우리가 새들이라고 부릅니다. 새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핀, 새들, 그 브릿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운드 홀이라고 부르죠. 울림통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할 때, 그죠? 스트로크 할 때는 우리가 울림통의 가상의 선을 한번 끄어 보세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그 가상의 선을
우리가 그죠? 친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울림통, 브릿지, 새들, 그 핀,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또 수업을 하는 도중도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연습 팁은요, 메트로늄, 그죠? 메트로늄 꼭 켜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메트로늄을요,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메트로늄 말씀드리면요,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메트로늄 어디 팝니까? 하시는데 뭘 사야 됩니까? 하는데요, 살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보면요, 구글 플레이, 다 아시죠? 그죠? 구글 플레이에서, 메트로늄 비트라고 치시면요, 딱 나옵니다. 예, 그거 까시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깔아놓으시고요, 속도를 60에 맞춰놓으시고요, 한번 울릴 때한 번씩, 종족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손가락이요, 누르실 때 플랫 앞을 누르시면요 음이 잘안 나요. 이게 힘을 줘도 음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플랫 그죠 끝에서 지판의 끝 그죠 플랫을 살짝 탈까 말까 그죠 플랫을 탈까 말까 할 정도의 위치에서 치게 되면 힘을 안 들이고도 음이 잘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이 플랫의 끝에 그죠 플랫이 보일동 말동하게끔 잡아주시게 되면요 아주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미, 파, 솔라, 시, 도. 그죠? 항상 이렇게 플랫을 탈까 말까 할 정도의 위치에서 잡아주는 연습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요 평가 기준. 자, 우리 숙제할 때 숙제 내야 됩니다. 그죠? 예. 평가는요, 우리가 미라레솔시미, 그죠? 스탠다드 튜닝의 조율법을 우리가 이제 미라레솔시미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라레솔시미를 영어로, 영어 표기법으로 E, A, D, G, B, E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음과 반음을 이해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 미협하는 반음이니 간간망가하고, 다른 것들은 시와 보는 발음이 각각만 가고 나머지 음들은 두 칸씩 가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응용하셔가지고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그죠? 쭉다한 번씩 칠수 있는 칠수 있는지 예 그것을 한 분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치시는데 메트로늄 박자와 동일하게 그죠? 똑딱할 때똑딱할때 그죠? 정확하게 메트로늄과 일치시키시면서 음을 칠수 있는가 그죠?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연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